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썸네일 어그로에 끌려서 왔죠? 근데 어그로가 아니에요. 오늘 일단 준비한 영상은 CPU 가성비 비교표 10월 버전인데요. 인텔 울트라 시리즈, 그러니까 여러분이 15세대로 알고 있는 그 시리즈 10월 24일에 출시하는데 제가 왜 급하게 CPU 가성비 비교표를 꺼내들었을까요? 네, 인텔 울트라 시리즈 이전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성능이 아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게이밍 성능은 14세대보다 못하고 작업 성능은 14세대보다 소폭 높긴 한데 그게 엄청난 차이가 아닐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형은 당연히 보드값도 비싸고 CPU 값도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AMD 제품을 보거나 아니면 기존 14세대를 보게 될 거예요. 특히 일반의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14세대 K버전 CPU 가격이 많이 내린 것들은 거의 30% 내렸어요. 적게 내린 것도 10%가량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더더욱 신형을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겁니다. 아, 참고로 오해하실까봐 말하는데 성주 저거 뭐 인텔한테 못 받아가지고 재고 떨어지려고 이 광고하는 거 아니냐 할까봐 미리 얘기합니다. 해당 영상은 광고가 아닙니다. 저는 제작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돈 받고 뭐 리뷰해본 적도 없고 영상 찍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텔의 광고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혹시 성재야 너 재고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할까봐 저 인텔 재고 한 장도 없습니다. AMD는 뭐몇 장에 한 두세 개 정도 CPU가 있긴 한데 그 재고라고 하기 힘들죠. 하루에 세네 대상 파는데 두세 장이 있는 게 어떻게 재고겠어요. 아, 그래서 저는 딱히 재고 때문에 제품을 추천한 경우가 없으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이번 달은 어떤 제품이 가성비 좋은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하이엔드 제품군부터 보겠습니다. 꽤나 가격이 비싸고 게이밍 성능 기준으로 쭉 나열했을 때 하이엔드에 가까운 애들이야. 3D 제품군 3개는 다 패스하세요. 이유가 있는데요. 7800X3D는 여전히 물건이 부족해서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9800X3D도 이거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겠죠? 그래서 이건 안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7950X3D, 그나마 물건 들어서 가격이 소폭 내리긴 했는데 이것도 구형을 거의 100만 원돈 주고 사는 거죠. 신형 나오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1월이라는 루머가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늦어도 올해 말이고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년 초고 빠르면 올해 말입니다. 특히 9800X3D는 11월 달이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그러니 그냥 존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7900X3D는 물건이 없어요. 품절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는 패스하시고요. 지금 가격이 크게 내린 거는 i9하고 i5가 크게 내렸습니다. i9 14900K랑 KF를 확인해 보시면 13만 원 정도 내렸어요. 13만 원이면 어느 정도 되죠? 네, 거의 17% 정도 가까이 내린 거죠. 그리고 밑에 제품 기준으로는 거의 20% 가까이 내렸고요. 그래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졌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전력 제한이 걸려가지고 i7하고 i9하고 그 전력 소비량이 비슷하다고 한들 i9이 조금 더 클럭이 높기 때문에 쿨러는 상향해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보드 단계는 살짝 낮출 수 있는데 그걸 낮춘다고 하더라도 i7하고 비교했을 때 가성비 어떻습니까? 일단 게임 성능은 둘이 뭐 거의 오차 범주죠. 1, 2%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럼 멀티 성능은? 멀티 성능은 i7 대비 i9이 좋긴 합니다만 얼마입니까? 8% 정도 차이 나죠. 8%는 실제로 렌더링 이코딩 들렸을 때 여러분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요거 더 올리겠다고 20만 원 가까이 투자하는 거 의미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i9이 불량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i7 쓰는 게 그나마 불량 이슈에 덜 시달릴 거고요. 물론 인텔은 우리 요번에 네 번째 패치로 완벽하게 해결했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야 지켜봐야 알 일이죠. 그래서 저는 작업 용도로 좀 멀티 성능 좋고 가성비 좋은 거 쓰고 싶다면 14700K나 KF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태클 걸립니다. 아니, 성전에 인텔 불량 이슈 있잖아요. 그 불량 이슈가 패치 4번 되면서 인텔은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했어요. 물론 저는 이거 안 믿고 있습니다만, 그럼 네가 믿고 있는 건 뭔데?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 K버전 CPU들 AS5년까지 늘려줬죠. 뭐 중간에 한 번쯤 불량 날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량 나면 AS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할 수는 있지만 돈을 버리는 짓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불량 빈도가 생각보다 안 높아요. 제가 지금 철권 이슈로 AS 맡겼는 게 100개당 한 개쯤 되거든요. i7 기준으로. 그러니 충분히 어느 정도 불량 위험성을 감수하고 살 만한 가성비에 있는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이 멀티 성능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에서는 이제 따라오려면은 최소 9900X를 써야 되는데, 9900X CPU 가격은 70만 원이에요. 이거 쓰거나 아니면 7950X3D 이런 거 써야 되거든요. 좀 비싸죠? 아, 밑에 내려가면 그냥 7900X도 있잖아요. 아, 그냥 7900X도 7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경쟁사에서 가려고 하면은 이 멀티 성능이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50만 채 하지 않는 CPU 가격, 그리고 나름 적당한 보드와 쿨러 가격을 가지는 14700KF를 이번 달에는 하이엔드 구간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을 꼽겠습니다. 그럼 2등은 뭔가요? 2등은 9700X입니다. 근데 9700X가 게이밍 성능도 14700KF한테 살짝 지고 멀티 성능은 큰 폭으로 져요. 이거 50%가 넘게 차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중간해요. 분명히 쿨러 가격하고 보드 가격이 좀더 싸기 때문에 가성비는 좋은 것처럼 찍혀 있지만, 막상 쓰려고 보면은 약간 어중간한 성능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9700X도 뭐 강추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하이엔드 구간에서는 14700KF 하나만 딸랑 추천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송준님, 그러면은 저 보드, 저는 이거는 다음 세대 지원 안 하잖아요, 인텔 거는. 그래서 다음 세대 지원하는 거 쓰려고 9700X 살 생각인데, 이거 영 나쁘단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 수준이니까 그래도 살만해요. 그래서 게이밍이 좀더 중점이고, 작업이 그리 필요하지 않은 분들, 아니면 간단한 작업만 하시는 분들은 9700X도 2등이니까 한 번쯤 고려는 해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라면은 게이밍 위주일 때는 그냥 7500F 쓰고, 한두 달 존버 탔다가 9800X3D를 가든, 9800X3D가 나왔을 때 각이 내린 7800X3D를 가든, 그런 식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게임 성능 확실히 3D 제품군이 좋거든요. 순위만 봐도 알수 있죠. 참고로 i9이나 i7 노멀 버전은 비교적 성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돈 주고 살 만한 값어치가 없으니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13세대 KKF 버전은 지금 14세대하고 가격이 똑같아서 굳이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게임 성능도 소폭 떨어지고 보시다시피 작업 성능도 좀 소폭 떨어집니다. 똑같은 가격 주고 갈 이유는 없으니까 이제 13세대 패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14세대 14700KF가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아, 네. 인텔이 가격 내리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인텔은 원래 가격 잘안 내리거든요. 내려봤자 2만원, 3만원 찔끔찔끔 내렸는데, 아, 10만원, 5만원 이렇게 내렸다고? 하여튼 간에, 뭐, 인텔도 좀 후달리나 봐요. 요번 달은 14700KF를 추천드릴게요. 아마도 울트라 시리즈가 나오고도 요거는 가성비 제품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트라 제품 꿈에서 살짝 봤거든요. 자, 쭉쭉쭉 넘어가고 이번엔 퍼포먼스 라인업 보겠습니다. 당연히 12세대는 패스해야 되겠죠? 12세대 지금 중고로 사도 가성비 없습니다. 왜? 12세대 i7, i9. 어떻습니까? 그나마 i9 가야 i5, 14세대나 13세대랑 멀티 성능이 비슷하고 게임 성능이 비슷한데, i7 가면 다 지거든요? 싱글 성능도 지고, 게임 성능도 지고, 멀티 성능도 져요. 근데, 쿨러 가격이나 보드 가격 더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돈은 똑같이 다 지불해야 돼. CPU 가격 조금 싸게 사봤자, 지금, 29만, 30만에 팔고 있는 i5보다도 못하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29만, 30만짜리 어딘데요? 13600KF 벌크 이런 애들은 그 가격에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14600KF 정품이 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0만원 내렸거든요. 얘가 30% 내렸어, 30%. 그러니까, 지금 와서 진짜 12세대 i7, i9 사는 거는 좀 멍청한 짓인 것 같아요. 중고든 새거든. 특히, i5는 500개 팔아야 철권 이슈 하나 나올까 말까 합니다. 제가 판매를 하면서 확인을 해본 결과. 그래서 i5K 버전은 그 지금 알고 있는 언리얼 엔진 이슈가 거의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왜? 기본 전력 소비량도 낮고, 온도도 낮고, 전압도 낮거든요. 퍼포먼스급에서는 지금 압도적으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7500F 가냐, 14600KF 가냐. 참고로 여러분이 4070 슈퍼나 4060 Ti에 FH 돌리더라도 이두 개의 프레임 차이가 좀 납니다. 여러분이 최대 프레임 기준으로만 봐서, 혹은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만 봐서, 얼마 차이 안 나던데요? 3%, 4%밖에 안 나는데요? 얘기하실 텐데, 실제로 최소 프레임까지 비교해 보시면, 최소 프레임은 10% 넘게 차이 나기 때문에, 분명히 이두 개의 게이밍 성능에 등급 차이가 있다고 봐요. 등급 차이가 있는데, 물론 돈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냐 그러면 그건 아니라서 지금껏 7500F를 추천한 겁니다. 7500F는 여전히
그 보드가 다음 세대하고 호환도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도 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 가격이 워낙 싸서 이게 가성비가 더 좋은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수하게 게이밍 생각한다, 나 멀티 성능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가성비가 제일 우선이다, 업그레이드도 하고 싶다, 이런 조건이 다 버무려져 있다면 그냥 닭 7500F예요. 이 주변에 i5 하급들 볼 필요 없습니다. 멀티 성능은 생각보다 별로 안 높고 게임 성능 고난물의 고밥이거든요. 근데 7500F가 월등히 싸죠. 얘네들 30만원대인데 얘 18만원, 19만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위아래 볼 필요가 없는 거야. 특히 12세대 i7 사시는 분들, 게임 성능 지금 7500F는 별 차이 안 나요. 근데 이거를 뭐 싸다고 산다고요? 보드값하고 쿨러값이 훨씬 비싼데? CPU 중고로 사도 이거보다 싸게는 못살 텐데? 아, 그래서 7500F를 우선 선택하고, 내가 조금 더 나은 그 프레임 방어를 원한다, 그럼 14600KF 가거나, 혹은 저 이거 가지고 포토샵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하고 작곡도 하고 다양하게 쓰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14600KF 지금 가기 좋은 상태라고 봅니다. 왜? 신형 i5 40만 원에 나오고 보드는 30만 원 중반부터 시작할 텐데, 얘는 10만 원 중후반 보드, 거기에다가 CPU 가격 또 30만 원입니다. 구성하는데 얼마 들어가나요? 50만 원 차안 들어가요. 근데 신형 i5랑 비교했을 때별 차이 안 나는 작업 성능과, 그리고 조금 더 나은 게임 성능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거든요. 왜? 인텔 발표가 그랬어요. 신형 살 필요 없이 그냥 요거 가는 게 가성비 좋을 거예요. 그래서 퍼포먼스에서는 7500F 그리고 14600KF 양자택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5700X3D는 순수 게이밍 유저, 그리고 보드가 B550이나 450 보드가 있으신 분들은 가볼만 해요. 요세 제품만 추천하고 넘어갈게요. 참고로 가성비 가장 안 좋은 제품은 12900K입니다. 새걸 사든 중고로 사든 그럴 거예요. 자, 퍼포먼스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i5 10만 원 내렸다고? 30% 넘게 내린 건데, 인텔이? 네, 인텔도 궁지에 몰리니까 가격을 내리네요. 이래서 경쟁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먼저 똥싼 AMD가 인텔을 이겨버린 것 같아요. 밑에 거는 메인스트림입니다. 사실 7500F는 메인스트림 가는 게 맞긴 해요. 자, 여기 들어갔을 때 7500F는 얼마나 깡패인지 알아요? 멀티 성능이야. 여기 코어 많은 애들 구형도 있으니까 지는 애들 있지만, 게임 성능 한번 보세요. 게임 성능 이 제품들하고 싹다 비교하면 1등이죠. 심지어 4060 Ti급에서 집어넣고 봐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집어넣고 봐도 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솔직한 말로 CPU는 그냥 둘 중에 하나야. 5600 아니면 7500F. 12400F는 이거 가지고 작업도 해야 되시는 분. 왜 그러냐면 5600하고 구매 가격이 3만원, 4만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한10% 정도 작업 성능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분들은 12400F 선택하시고, 적당히 포토샵, 라이트룸 가성비 있게 짜겠다는 분들, 그런 경우 아니고 그냥 게임이라 치면 5600 가거나 그냥 7500F 가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사이에 있는 라인업 7500F한테 못 이기는데, 가격은 다들 더 비쌉니다. 더 비싸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뭐 보드나 쿨러 가격이 싼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양자 택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CPU 넘어가는 거 생각해보면 딱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5600, 아, 내돈좀더쓸수 있어, 그럼 7500F. 아, 저는 다용도로 써야 되는데요. 그 게임 프레임 방어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이걸로 KF로 넘어가고, 여기서 저는 작업을 좀 하드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다. 메인스트림 더 길게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가성비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딴 애들을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쭉다 넘어가겠습니다. 아, 참고로 13400F나 14400F, 14500F 이런 것 추천하는 매장 있다면 그냥 나오세요. 게이밍 용도인데 이거 추천했다면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작업 용도라 그래도 이거 추천했다면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왜요? 아니, 돈 차이 얼마 안 나게 14600KF 압도적인 작업 성능 가진 놈인데 어설프게 이것도 간다고요? 14600KF 작업 성능은 100%가 살짝 넘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뭐다? 60% 70%예요. 그럼 PC 총 구매가에서 한 15만원, 17만원 더 쓰는 건데 그걸로 성능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50% 이상 올라가는 거죠, 멀티 성능 기준으로. 근데 14600KF 놔둬놓고 이걸 추천한다고? 그 업자는 아마 공부를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게 재고로 가지고 있어서 더 남거나 뭐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닌 이상 이거 추천할 일 없으니까 이거 추천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냥 패스하고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자꾸 할 때마다 미움받는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여러분. 아, 엔트리 게이밍 로우 엔드 라인 여기 거는 그냥 내가 사지 말라고 자주 얘기하죠. 왜 사지 말라고 자주 얘기하냐면은 5600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제가 옛날에 테스트한 영상이 있을 겁니다. 4코어급하고 6코어급하고 CPU 두 개를 비교해봤는데 게이밍으로 돌렸을 땐 둘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4코어도 좀 가성비 있는 거 아니에요? 쿼드코어도 괜찮네요 라고 했는데 거기에 백그라운드에다가 우리 많이 쓰는 뭐 카톡 아니면 유튜브 영상 하나 거기에다가 저 디스코드 이런 거 켜놓고 돌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아, 게임 프레임 좀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6코어는 캐시도 여유 있고 코어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 개를 돌리더라도 버티는데 4코어짜리는요. 캐시도 적고 코어도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올리니까 프레임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비슷했는데 쭉쭉쭉 벌어지죠. 올리는 프로그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바일 게임 뭐 하나 더 튼다든지 아니면 그 구글 크롬 창을 여러 개 연다든지 늘리면 늘수록 차이가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실 구매가가 생각보다 얼마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100F는 난 진짜 롤밖에 안 한다. 롤하고 디스코드밖에 안 해. 그런 분들이나 사는 거지. 그게 아닌 이상 5600부터 시작이 좋습니다. 특히 12100F와 다르게 5600은 A보드 쓰든 B보드 쓰든 램오버가 되기 때문에 램오버 함으로써 평균 프레임을 더 올릴 수 있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차후에 CPU를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여유라도 있어요. 근데 12100F에 H610 보드 가면 미래가 없습니다. SSD 추가할 슬롯도 없거나 아니면은 뭐램 추가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CPU도 단계를 올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5600을 단일 제품으로 추천하고 엔트리나 로우 엔드는 그냥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가격이 5600원 별 차이가 없거든요. 특히 14100이나 13100 이런 거 사면은 너무 호구 같은 선택이에요. 이거 살 바에는 12400F 가야 돼요. 12400F가 만원더 쌉니다. 성능도 더 좋고, 게임 성능 비등비등하고, 멀티 성능 훨씬 좋고, 맞죠? 그거 만원더 싸. 그럼 이거 가야지. 왜 13100이랑 14100 가는 거예요?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런 분도 가끔 있던데. 아, 참고로. 그나마 5500 GT는 APU, 내장 그래픽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성비 있게 쓸수 있습니다. 평소에 추천했던 4650G는 물건이 없어가지고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APU 살 거면 5500 GT 사시면 돼요. 135,000원. 아, 둘이 또 가격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5500 GT가 더 좋죠.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엔트리, 로우엔드까지 다 정리해드렸어요. 이거 보니까 뭐 사야 될지 한눈에 확 들어오죠. 5600. 인텔 조금 더 선호한다면 12400. 여기서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제품. 게임 성능이든 멀티 성능이든. 7500F. 그리고, 7500F에서 좀 확연히 좋은 제품 쓰고 싶다면, 14600KF. 그리고 그보다 좀더 나은 거 쓰고 싶다면, 14700KF입니다. 3D 제품은 지금, 물건 가격이 참 애매해서 추천하기 어렵네요. 물론 가격이 내려가면 다시 이 제품들을 추천하게 되겠지만, 그게 이번 달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 CPU 가성비 비교표는 제가 11월 달에는 조금 빨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월 말쯤에 올려드릴게요. 이유가 있는데 그때 울트라 시리즈 신형이 나오면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15세대하고 가성비 차이가 얼마나 나냐. 진짜 성조가 14세대를 차라리 대체품 쓰라 그랬는데 그 정도로 15세대가 별로냐. 아니면 가성비가 별로냐. 뭐 이런 거 절대 성능이든 가성비든 궁금하실 테니까 조금 일찍 올려드릴 테니 기대해 주십시오. 저 물러납니다. 여러분, 빠이빠이.